계속해서 초대 가수 다음 이분은 또 TV를 통해서 요즘 많이 인사를 드리고 있죠. 또 요즘 또 본인의 신곡이 나왔습니다. 여복의 세월이라는 노래를 갖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초대 가수 우리 박상현 씨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다 같이 박수. 여보게 세월 조금만 쉬었다 갈까. 오늘 밤에 자네와 술 한잔 생각나는데. 여보게 세월 내 말 좀 들어보게나. 우린 아직 여기서 할 일이 너무 많다네. 바람에 치는 꽃잎은 때가 되면 다시 피지만 너를 반 우리 천재는 한번 가면 오지 않겠지. 여보게 세월 뭐가 그리 바쁜가. 가다 못하면 이 한몸 뛰었다 갈지. 날 떠난 친구도 많지만 청년 미운 건 바로 세월 차냐란 말일세. 청년 미운 건 바로 세월 차내라 말일세. 바로 세월 차내라 말일세.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여복의 세월로 열심히 활동 중인 박성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무대, 이렇게 시민가요제, 대전을 대표하는 가요제에서 이렇게 초대받게 돼서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자, 다음 곡 전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선발이로 박수! 찾아왔지만 다 같이 아무도 없나
거칠은 들판으로 달려가자 으샤라샤 젊음의 태양을 맞아 한번 더 으샤라샤 어서보다 찬란한 무지개가 세고 있는 저 언덕 넘어 내일의 희망이 우리를 부른다 자 다시 한 대 젊은 그대 젊은 그대 참 깨어라 아하 자 한 번 더 젊은 그대 참 깨어라 아하 여러분들 목소리 아. 사랑스러운 젊은 그대 아. 태양 같은 젊은 그대 신나게 여행을 떠나요 흐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광야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좋다 모두 함께 떠나요 한 번 더 함성 내가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자 준비됐죠? 자 계속해서 다음 분을 만나볼 텐데요. 2017년도 20일에 대전 시민가요제에서 우수상을 탔던 우리 전년도 우승자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전년도 우승을 해서 지금은 이제 가수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KBS 프로그램이죠. 우리 도경환, 장윤정이가 우리가 진행하는 노래가 좋다. 거기에 출연해서 우승을 했던 그런 가수이긴 합니다. 실력파 가수입니다. 민협파 가수입니다. 오늘은 윤수연의 꽃길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초대 가수입니다. 오늘부터는 고진숙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시는 모가 아파
자, 오늘 12회 시민가요제 심사를 봐주실 분들을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 올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 올 때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대전광시의 우리 가수 위원장이죠. 김경암 우리 위원장님 심사 오늘 뒤로 보고 인사 한번 하시죠. 뒤에 시민들 얼굴 한번 보여주시죠. 네. 네. 남들이 보면 무슨 시장 나온 줄 알겠네. 계룡시 연예협회 지회장이죠. 한동욱 지회장님 수고하고 계십니다. 길공사 우리 대전 문화원 우리 연합회 회장님 수고하고 계십니다. 노덕일 우리 중구 문화원장님. 자, 그리고 다음은 작곡가이자 우리 연예협회 노래 지도 교수님으로 계시죠. 김용범 교수님. 예. 예. 그래요. 지금 박수 받으신 분들이 이분의 이제 곡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다섯 분께서 공정한 심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번 만나볼게요. 참가번호 7번 무대로 올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께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참가번호 7번 김소율입니다. 그래요. 오늘 누구누구 응원 왔어요? 가족, 친구, 그리고 저희 어린이집, 저희 반 친구들. 꼬맹이들. 지금 유치원 선생님이세요? 네. 아, 그래요. 그러시구나. 여러분께 들려드릴 노래입니다. 알리의 펑펑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지 마요. 아파 눈을 감으면
다 한번 만나볼게요. 참가 번호 9번 우리 이연아님. 잠깐만요. 댄스 스포츠의 여왕 이연아 화이팅. 아, 댄스 스포츠 하세요? 네. 매일 하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 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아, 그래요. 오늘 아주 회원들이 많이 오셨네, 그죠? 네, 마음 편안하게 가시고. 환갑이 넘은 나이에 대전 시민가요제에 도전합니다. 여러분, 박국철 씨가 불렀던 연모라는 노래를 갖고 오늘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연아 씨에게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가야 돼. 못하면서 사랑했었다. 앞이 캄캄 안 보이지만 당신만 약속이나 한 듯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 계속해서 우리 초대 가수 한번 만나보고 갈까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를 세제소사라고 합니다. 세제소사라는 노래 그리고 그리움이라는 노래를 갖고 많은 분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나보겠습니다. 자, 세제소사의 주인공 박은세 씨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되죠. 고맙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또 다시 예,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잊어버려라는 노래, 세상이 나를 부른다라는 노래를 갖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그분을 보기 위해서 많은 분이 오셨습니다. 자, 만나볼게요. 잊어버려의 주인공 최은혜가 세 분을 믿으러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예. 자, 남은 시간까지, 예,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지금 앵콜 하셨죠? 아, 감사합니다. 그렇지. 짠겨, 안 짠겨? 안 짠겨. 연습한겨, 안 한겨? 안 한겨.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예, 좋은 친구 같은, 예, 우리 또 가수 박은세 씨와 함께, 예, 노래 한 곡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은세 씨 앞으로 나가주세요. 자, 예, 예, 아,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인사 한마디 하실래요? 저도 이 무대 시민가요제 9회 때 대상 받았었어요. 박수! 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제소사로요. 많은 사랑 주시고요. 오늘은 우리 또 제가 제일 강사로서 함께 활동을 하면서도요. 나름 친구처럼 또 존경하면서 참 그렇게 좋은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같이 이 무대를 섰는데 어쨌든 좋은 자리에 좋은 사람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바보처럼 살았거니 한번 칩시다. 어느 날 난 낙엽치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해요. 경례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두 분의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노래를 들어봤고요. 다음 우리 참가자를 만나볼게요. 참가번호 10번입니다. 예, 무대 위로 올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시민 여러분. 참가번호 그래. 10번 권윤정입니다. 그래요.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윤정 씨는 옛날에 어렸을 때 꿈이 뭐예요? 아, 어렸을 때 예. 예. 꿈이 가수가 되는 게 가수가 된 꿈이었어요. 네. 여기서 노래 잘하면 가수 되는 거예요. 네. 그래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그 꿈 꼭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권윤정 참가번호 10번의 노래 바람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돼
네. 참가번호 10번 권윤정 양의 바람의 노래였습니다. 아,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참가자가 남았는데요. 마지막 참가자 오랜 동안 기다리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만나볼게요. 주지혜 씨 참가번호 11번 올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쪽에 서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민가요제 참가자 중에는 마지막 이제 참가자입니다. 예, 인사만 하시죠. 안녕하세요. 11번 주지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좋아하시는 노래죠? 우리 최진희 씨의 천상재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가번호 11번 주지혜 씨의 멋진 노래 천상재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2회 시민가요제 본선에 올라온 11분을 모두 만나봤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심사 결과가 모아질 때까지 행복한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가수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부터 사랑을 받는 가수입니다. 노래방에 가서 이분의 노래를 가장 많이 한다고 하네요. 안동역에서 보릿고개 가시마의 신곡입니다. 국민 가수 우리 진성 씨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갑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만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노래 한 곡 더 이어지겠습니다. 어머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노래 중에서 보릿고개 이어지겠습니다.
앵콜이에요? 예, 고맙습니다. 아유 참. 제가 한 2년 전에 사실 몸이 좀 많이 아팠었어요. 여러분 뭐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림프종 혈액암이라는 암을 만나가지고 심장 판막증에다가 같이 와가지고 사실 종합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한 2주 동안 생과 사의 그런 그 갈림길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사랑과 박수 속에 사실 제가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예, 그래서 어떤 극단적인 아픔을 한번 겪고 나면 사람이 약간은 좀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옛날에 내만이 가지고 있던 어떤 참 그 내면적인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조금은 마음을 비우고 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발 연세가 좀 있으신 여러분들도 몸이 아프시면 사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방지를 하셔가지고 절대 몸이 아프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 병상에서 만든 노래가 있어요. 바로 가지마라는 노래입니다. 예, 청춘도 가지마, 사랑하는 내 이웃도 가지마.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목을 가지마라고 정했어요. 자, 음악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갑니다! 참 나도 내가 참 미친놈이네. 내가 노래 해놓고 내가 앵콜하고 자빠졌네. 내가 참 아프고 난 다음에 얘가 약간 뇌가 이상해져가지고 내가 지금 박수한다는 앵콜 해버렸네.
이런 피로 먹을 놈이 있는가. 아 여러분 얼굴을 뵈니까 앵콜 소리가 나도 모르게 나와버렸네. 환장은. 예. 아 제가 노래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여러분께 박수를 받을 만큼 기분 좋은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 다 계세요. 바로 뒤에 계신 우리 악단장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 선생님들에게 크나큰 고마움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그럼요, 그럼요. 어쨌든 뭐 정신없이 앵콜을 했든 뭐 어쨌든 앵콜이죠. 예, 돈 받은 것은 내가 노래 많이 한다고 그래서 뭐 추가로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예, 그냥 그러면 우리 여러분 벌써 이 노래가 20년 전이 됐네. 25년. 예, 님의 등불이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가. 예, 이 노래가 1993년도에 발표했으니까 딱 25년 됐네. 25년에 발표한 노래 님의 등불. 요즘에 이 노래 참 많이 부르세요. 자, 이 노래는 음악을 제가 가져왔어요. 예, 선생님들이 뒤에서 이제 또 연주를 또 해주실 거예요. 자, 들어보시겠습니다. 님의 등불입니다. 세상 비바람 불어도 건 생긴 불안한 당차는
네, 그럴 줄 알고 제가 미리 또 앵콜 했어요, 사실. 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제가 2018년도 새롭게 야심작으로 내놓은 노래가 있어요. 바로 동전 인생이라는 노래인데 우리 사나이들이 앞으로 좋아해야 될 노래예요. 제 인생이 담겨져 있는 노래입니다. 자,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리고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1분이 열정을 펼쳤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입상하지 못하는 분에게는 격려의 박수를 쳐주시고 입상하신 분에게는 축하의 박수를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수고하신 분들에게 22회 대전시민 가요제 기념 메달을 목에다 하나씩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씩 목에 걸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 좋은 추억 만들어나고 좋은 무대에서 고생 너무 하셨습니다. 자, 오늘 대전 시민가 이제 메달을 전원들에게 목에다 좀 걸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인기상을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인기상 시상에는 대전연합회 가수연장이신 김경암 연장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다들 잘하셨습니다. 심사위원들께서 너무나 채점하기가 힘들었다고 하네요. 자, 먼저 공유하겠습니다. 인기상 두 분, 두 분 중에 먼저 한 분입니다. 참가 번호 3번 김선민. 예, 나와주세요. 네. 우리 상장과 상금 10만원 메달이 수여되겠습니다. 인기상 두 번째 분입니다. 축하합니다. 참가 번호 2번 사랑의 할증을 부르는 김선영.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려상 마찬가지로 김경희 위원장님께서 장려상까지 시상을 좀 해주겠습니다. 장려상입니다. 장려상도 두 분입니다. 오늘 멋진 노래 부르신 장려상에게는 메달과 세상금 20만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가번호 5번 무조건을 부른 최정규. 네, 두 번째 장려상 받으실 분입니다. 축하합니다. 비욘세의 리슨을 부른 장가부로 3번 정기휘니.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수상과 최우수상 두 분만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우수상 타신 분과 최우수상 타신 분에게는 가수 인증서와 상금 100만원, 50만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수상입니다. 오늘 멋진 노래로 여러분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분입니다. 참가 번호 10번 바람의 노래 권윤정 씨에게는 메달과 가수 인증서 상금 50만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꽃다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이분은 아주 꽃다발을 준비해 오셨네요, 보니까. 예, 그래요. 자, 다음 오늘의 최우수상은 한국연예예술중단협회 대전광역시지회 주정관 시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분에게도 마찬가지로 메달과 가수인증서 그리고 상금 100만원이 주어지겠습니다. 제22회 대전시민가요제 오늘의 최우수상 이럴 때 박수 한번 치는 겁니다. 축하합니다. 심사위원 전원 큰 점수를 받은 참가번호 7번 펑펑의 김소율. 네, 참가번호 7번 꽃다발 네,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참가자 여러분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년에도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최우수상 받으신 우리 김소율님의 펑펑 앵콜송을 들으면서 내년을 다시 가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출연자는 내려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 마요 아빠 눈을 감으면
이런 말은 하지 마요.